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욕구만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간만 보다가 국힘 정치인들한테 탈탈 털리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현실인데요. 당연히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60%대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보면 부정평가의 응답이 무려 70%입니다. 70%. 중도층의 평가라는 게더 중요한 거고요. 보수층 사이에서도 지금 지지한다는 민심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선거한다면 국힘이 참패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국힘을 찍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구 투표 정당 후보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힘은 풀이 꺾이고 다른 정당은 아예 신경 쓸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힘 내부에서 또 문제가 터졌는데요. 종북 현수막 달아라. 이런 걸 긴급 지시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긴급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보시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포스터에 걸라 그랬다가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논란이 거세지니까 오늘 오전에 긴급 철회했다고 하죠. 윤재혁 원내대표 명의로 이런 긴급 지시하라고 공지가 나갔다는 건데 당연히 이 지시를 받은 수도권 출마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당장 나오는 반응은 중도 무당층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아니냐, 종북 이념 탈영이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불만까지도 접수됐다 하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저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정치를 7, 8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다, 지금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선거 필패의 시그널이 떴다, 용산 이전도 종북 세력이 했냐, 최은순 씨의 사기도 종북 세력이 했냐,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종북 세력이 했냐,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이체 양명주를 저렇게 그냥 넘겨놓고 무슨 또 종북 세력 타령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국힘의 청년 정치인들이 저 국힘 내부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종북 세력 타령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힘 정치인들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장 지금 국힘 젊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종북 세력 얘기, 간첩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힘 쪽 젊은 정치인들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수정 씨가 논란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 이수정 씨가 다시 멱살 잡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전혜연 수석 대변인은 대파 875원 발언으로 농민과 소비자, 상인들까지 분노를 키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박지원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수정 후보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건 대통령을 바보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치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대파를 들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이수정 씨도 최근 서울 아파트 4채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 그 자체로 문제 제기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서초구에 아파트 2채, 상가 1채, 이게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거고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서초구 아파트 1채, 용산구 아파트 1채, 관악구 상가 2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무슨 수원으로 가서 정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논란이 거센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은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자기한테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저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 모든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지금 이 논란을 제대로 끄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다니고 있고, 그런 장본인이 뭐 자기만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만 좀 해라. 자기 정치도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해결책이랍시고 실시간으로 박근혜 씨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박근혜 씨를 만나고 또 이명박 씨를 만나고 이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건 국힘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선 절망적인 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뭐하러 만났나 보니까 심지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씨랑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정치입니까? 그러면서 국정 전반과 현안, 살아온 이야기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도대체 박근혜 씨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살려야 한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전화하면서 저렇게 쇼 정치했던 거 그거 그대로 배우고 온 겁니까? 아니 무슨 메르스 때 어떤 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책임한 그리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는지 많은 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렇게 박근혜 씨를 만나러 가서 총선 앞두고 의대 정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조국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하면 윤석열 소환도 당연하다.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고요. 이런 와중에 SBS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렇게 조국 대표가 고마 치아라마 라고 부산 사투리로 강하게 비판을 하자 일본어인가? 앵커가 이렇게 비꼬면서 조롱을 한 건데요. 바로 편상욱 앵커입니다. 네티즌들은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한 유튜브 영상은 아직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30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투리를 조롱하냐, 부산 사람으로서 사과를 받고 싶다, 지역비하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빠른 시일 내로 걷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SBS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삼중 예비 마사중 씨 지금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공영훈 후보의 최대 31% 포인트 차이로 열세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 남천동에서 아주 팩폭을 조목조목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곳곳으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끌고 화성 의소식에 대해서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준석 씨가 이번에 배지를 달 가능성은 없고요. 애초에 비호감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사중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본인이 안 풀리니까 공영훈 후보한테 앵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친 후에 화성을에 공영훈 후보를 직접 찾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성정 전용기 후보도 함께 만나고 지역 이야기도 듣고 남은 기간 힘을 보태기 위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사장 남천동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정부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 치고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와중에 구세주라고 나타난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심취에서 셀카만 찍고 다니고 그러다가 망언만 터지고 오히려 논란은 끄지도 못하고 더 키우고 다니고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박근혜 씨를 만나서 엉뚱한 언플을 하다가 수도권 후보들한테도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 SBS 편상욱 앵커 논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화성을 공영훈 후보 화성정 전용기 후보 잠시 후에 만나고 와서 내용 잘 정리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